입덕은 갬블러로 했거든요. 제가 원래는 그 시아 준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. 저희 거의 한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꽤 오래 좋아했었었던 아이돌이고 전 그분만 좋아했었었어요. 네. 잡덕 허용 절대 안 되죠. 1편 다시 못 봐야 돼요. 그런 거 있었어요. 기억이 안 나네. 다시 보고 싶. 아, 내 가슴 안에서 그댄 마치 불덩어리처럼 하얗게 번져가고 있죠. 모두 태워버려요. 그러다가 이제 모든 걸 다 청산하고 2000 years later.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. 아, 파이팅 넘치는 노래를 듣고 싶어서 제가 그 시아준수님을 접고 그 포스트 말론 아세요? 제가 포스트 말론에 미쳐 살았었어요. 한국 노래 막 유행하는 노래도 진짜 아예 몰랐었고 남자 아이돌 이렇게 딱 쳤더니 갬블러가 딱 있길래 들었는데 처음에 빛나 나이나 오케이 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. 그냥 If you don't know, now you know. Okay. 기절하는 줄 알았어. 기절하는 줄 알았어. 진짜 거기서 저는 그 오묘한. 오묘한 기류 끈적이는 눈빛. Oh yeah. I like that. 거기서 끝났어. 끝났어. 와 이거는 저 미쳤다. 얘는 뭐지? 이 사람들 뭐지? 하고 이제 막 서칭을 했죠. 근데? 이거를 작곡한 사람이 멤버라는 거예요. 그룹 멤버라는 거예요. 그래서 누가 있어? 그랬더니 주헌 까꿍 이렇게 써있더라고요. 이놈 봐라 이런 곡을 만들 줄 아는 그런 남자였단 말이야? 이제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찾았대요. 근데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. 이제 막 주헌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헌이한테 빠지기 시작했어요. 몬스타엑스의 화이트를 먼저 다 들어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좋았다고 느껴졌던 게 그거 드라마라마. 가사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진짜. 근데 너무 억울하고 원투한 거예요. 내가 그들 왜 내가 왜 이들을 이렇게 빨리 알지 못했나. 그 다음에 이제 주원이 춤 연상. 아니 어떻게 춤도 그렇게 잘 춰? 엘게 주원을 좀 추천하시길래 갬블러로 입덕했기 때문에 그 갬블러 그 회색 티 아시죠? 회색 기능성 티. 미치는 줄 알았어. 아니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춤을 춘다고? 아 진짜 저는 사실 밝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 둘 셋 타임 슈가 주머니를 알면 알수록 사람이 어쩜 그렇게 진고 Oh, I'm sorry. Did I make you anxious? Like a siren, 돈 받을 것도 많고 열정도 넘치고. 하여튼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느끼고 빠졌죠.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뻑한 거. 대중들이 아는 주원이는 래퍼잖아요.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본 거예요. 뭘 봤냐?
들어와서 그때가 느꼈어. 나는 빠질 수밖에 없다. 내가 이 덕질을 내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남성 책임져. 이주환 책임지라고. 어떤 걸 그냥 내 빼대로 입덕하게 되었습니다. 카메라 좀 닦아달래. 카메라 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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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?